밥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흰쌀밥 대신 먹는 현미다. 현미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부드럽게 씹히는 백미 대신 까칠까칠한 현미를 처음부터 먹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습관을 들일수록 입맛도 달라졌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현미를 먹기 시작한 데는 할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기도 하다. 할아버지는 현미가 건강에 좋다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네, 일반 배를 갖다 현미로 뺀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 한 3년 전부터 우리는 아주 현미 가족으로다가 애들한테도 이걸 장례를 하고 있어. 너희들도 이거 젊어서 미리 몸 관리를 시방부터 하거라 하는 뜻으로다가 이거 먹으라고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먹기 시작한 현미는 이제 할아버지가 더 챙긴다. 식사가 끝난 뒤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집을 나서는 서정희 할머니.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운동을 하려면 날씨가 궂을 때만 빼고 2년째 하고 있는 운동이다. 하루에 한 번 40분에서 1시간. 땀이 될 정도의 속도로 걷는다. 당뇨 관리에서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습관이다. 뭐 당뇨병이 아주 나쁜 병이 되나가지고 항상 고상시럽고 저기 해가지고선 운동을 첫 번 운동에 그래 걷는 걸 아주 우주로 삼았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예? 효과? 효과 많이 봤지. 걷는 때문에. 내가 나만 보면은 아마 내가 혼자 이렇게 걸으니까 우상하게 생각해요. 그래나마나 내 건강은 내가 생각하는 거지. 서정희 할머니는 함께 걸어주는 남편이 있어 더욱 힘이 난다. 아내를 위해 시작한 운동이지만 할아버지 역시 건강하게 사는 법을 실천해가고 있다. 아, 나도 역시 식구가 그러니까 괴로워도 해줘야 되고 괴로워도 해줘야 되고 같이 살자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사실은 구차할 때가 많지. 그렇지만은 식구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 국내 최초로 실시된 충주 당뇨 프로젝트. 충주는 갈수록 확산되는 당뇨의 심각성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농촌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 충주 당뇨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이러한 생각을 염려로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를 배려한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 다양한 당뇨 프로그램을 실천에 옮겨 당뇨 극복의 열쇠를 제공한 것이다. 충주시에 사시는 특히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분들 옆에 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끌어내야 되겠다는 이제 기초가 끝난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4년 뒤의 사업들은 정말로 그런 많은 병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위험 인자를 찾았으면 그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방을 해서 정말로 질병을 예방하고 당뇨병의 발생, 뭐 고혈압의 발생, 나아가서 이제 뭐 심혈관 질환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적인 우리가 어떤 치료법, 예방법을 지역사회에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2단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3년이 됐지만 이거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3년 차인데 내년에 4년 차까지 해서 저희가 4년 동안 보건사업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다른 보건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 제시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보건소든지 뜻과 이렇게 열의만 있다면 저희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하여튼 한 명의 당뇨병이라도 좀 예방을 하고 또 발견해서 치료해드리고 그분 인생에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 뭐 보건소 직원으로서는 그보다 더한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충주시 당뇨 프로젝트에서 시행하는 당뇨 치료는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하지만 그것을 모두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고 국가가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주의 당뇨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당뇨 관리 프로젝트가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명예 클리닉. 이번 주부터는 연세대 노성훈 교수로부터 위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가 3명 중 1명, 여자는 5명 중 1명일 정도로 이제 암은 흔한 병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이 바로 위암입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신트림이 난다, 소화가 안 된다. 위가 보내오는 이런 신호를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이 때문에 결국에는 위암 완치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성훈 교수의 위암 이야기, 첫 번째 주제는 증상으로 보는 위암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외과의 노성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위암의 증상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속쓰림 증상이나 소화불량 혹은 여러 가지 위장 증상이 있으시면 나는 위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불안해하셔서 제 진료실을 찾게 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 위암이다 보니까 이러한 증상이 위장 증상이 있으면 위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건 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위암의 증상은 한 가지, 두 가지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위암을 대표하는 이러한 증상은 꼭 위암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위암의 증상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증상이 없이 위암이 발견되는 수도 흔히 있습니다. 또 저는 원래 성격이 찬 거를 잘 안 먹어요. 하루도 밥 세 때 꽉 해 먹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먹는 성격도 아니고 아주 건강해요. 지금 내일 모레면 70인데 어디 아파서 어디 가본 역사가 없어요. 병원이라는 것은. 지금 내 처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예, 검사 오셨어요? 네. 따님이 이제 그 건강검진 하시라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세 분의 건강검진 작년에도 하셨죠? 예. 이와 같이 이제 증상이 없이, 아무 증상 없이, 있는 분들에서도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한 10% 정도는, 10분 중에 한 분, 뭐 많게는 한두 분, 그러니까 1, 20%는 아무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견이 되시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검진이 아주 상당히 널리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 5대암에 대해서,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의료보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더 증상이 없는데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반드시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초기냐? 그렇진 않아요.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 했는데 이미 3기로 발견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4기로 발견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이제 물론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건강검진을 매년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한 번도 검사를 안 하신 분이 처음으로 건강검진,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그럴 때는 진행이 돼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순종신 같은 경우는 매년 건강검진을 하셨기 때문에, 불과 7개월 전에도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발견된 것은 위암은 위암이라도 상당히 초기 암으로 지금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올 예, 오실 때 비해서 훨씬 나아지셨죠, 그지? 편안하죠. 예, 편안하시죠? 아, 처음에 오셨을 때 비해서는 위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금도 여기 덩어리가 조금 만져지지만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뭘 먹으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안 넘어가고 얘가 차 있어요. 차 있어갖고 그게 자꾸 넘어온다고요. 그게 넘어오고, 뭐, 먹고 나면 그건 트림 나잖아요. 그 트림이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번쩍 그냥 계속 나고요. 특히 이제, 고령인 환자에 있어서, 고령인, 나이가 많으신 분에서, 원인 모르게 체중이 준다든지, 식사를 하고 나면 더부룩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대변 색깔이 새카매진다든지, 장이 막혀가지고 토한다든지 위가 막혀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특히 나이 드신 분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위암을 이제 우선 생각해야 되겠죠. 예, 얼마 전부터 불규칙한 식사 때문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명치끝이 뻐근해지면서 아프고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이 비게 되면